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서 지난해 8월과 10월과 지금이 좀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이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을 좀 투자에 참고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는 좀 방어적인 업종인 통신주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통신사의 1분기 좀 통신을 살펴보면 지금 큰 폭은 아니지만 상당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어닝 시즌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한다는 점 긍정적으로 통신업계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통신주를 바라보지만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이슈를 통신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국내 통신사에서 집중하시면 좋을 부분은 바로 자사주 매입이나 수급적인 이벤트 부분입니다. 우선 SKT의 상황을 좀 살펴보실까요?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SKT는 2천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소각할 예정이다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업종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SKT가 더 강력하게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적인 이벤트 측면에서는 이 트래픽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래픽을 좀 확인해 볼까요? 이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장 투자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래픽이 증가하면 이 네트워크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통신사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순환으로 좀 장기적인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베이스로 깔고 있는 실적에 이러한 트래픽 증가까지 이어진다면 통신주 좀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파이널 샷 오프닝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삼양식품입니다.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삼양식품. 그래서 뭐 실적도 그렇고 삼양식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통화 정책에 의한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좀 심했던 그런 상황인데 역시 삼양식품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는 이 경기 방어주의 매력까지 있는 걸 봤을 때 뭐 실적도 그리고 뭐 수출주에 의한 환율 효과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다는 걸 봤을 때 이런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면서 이 2023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이어서 좀 두 번째로 랠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뭐 삼양식품은 하면은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 부분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1분기 때도 그렇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낮추고 있는 부분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예전만큼 시들해졌다. 아닙니다. 오히려 좀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한 이 수출 부분은 더욱더 올라간 상황인데 이 삼양식품의 이 파는 품목 중에서 원래 그 수출의 그 50% 이상을 이 불닭볶음면이 차지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40%로 낮추고 다른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출 부분을 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 삼양식품의 올해 실적을 더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가 지금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11만 원대 주가였다가 이 1개월 만에 우선 그 40% 이상 올라가는 17만 원, 18만 원대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과도한 어떤 오버슈팅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 돌파하고 30만 원까지 내다보는 상황으로 갔을 때 한번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43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 80%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줄 거로 생각이 되면서 이 삼양식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삼양식품 지금보다
실적 베이스로 더 갈 거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시흥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은 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가 1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모습은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최근 오늘 증시도 보면은 그동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차익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소외주들, 특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지만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카지노 섹터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리포트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수급 주체가 확실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바닥권에서는 좀 움직일 때 기관들이 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외국인이 좀 이끌어가는 경향이 나와주고 있어서 최근 뭐 3월 말, 4월 초에 카지노 관련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P와 Q단에서의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돋보입니다. P라고 하면 드롭액이라고 해서 고객이 칩으로 바꾸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특히 뭐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0만 원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약 30%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P단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파라다이스가 다른 카지노 섹터 대비했을 때 실적이 가장 빠르게 개선된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본 VIP가 계속 좋게 나오고 계속 오면서 관련했을 때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VIP가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면이란 가정을 해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오는지 특히 매스라든지 VIP가 추가적으로 더 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마카오 같은 경우가 매스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서 여전히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 특히 우려를 하기보다는 실적이 먼저 턴을 했고 이제 슬슬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어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안에서도 카지노 쪽 파라다이스 오늘 좀 2% 이상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하한가 간 기업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 아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고 이 기업이 무너지면서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한가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열릴 듯 다만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와 일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특히 중국 소비주와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한가에 간 이유가 프랑스 자회사 쪽에서 텍스 리펀드 자격이 정지가 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올해 글로벌 텍스프리의 영업이익이 약 2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업이익 컨셉이 320억 그중에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0에서 100억 정도가 프랑스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비중으로 따져보게 그러니까요. 되었을 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하한가보다 더 빠져야지 이 주가 수준이 맞는 거거든요. 네, 15%에서 3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그만치의 영업이익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지금의 주가 수준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30일 이내에 프랑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하한가의 물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특히 그동안 상승력을 이끌었던 기관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투신 쪽에서의 매물이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긴 하나 30일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탈출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시나리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차장님은요? 요 기업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30일 내에 저는 준비를 잘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긍정적이시네요. 네. 근데 우선 이제 한국 같은 이유가 이제 글로벌 택스프리가 몇 년 전부터 유럽 쪽을 중심으로 이 법인이나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였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택스프리가 이런 프랑스 쪽에서의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 하한가까지 갔는데 하한가까지는 너무 좀 그 낙폭이 좀 과대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하한가로 만약에 오늘 정지대가 됐을 때 이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량이 몇 퍼센트 정도가 이 매도 하한가 매도 물량이 몇 퍼센트까지 잔량이 남아있냐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우선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이 하한가로 이렇게 크게 좀 마감될 잔량이 쌓이면서 마감될 이슈까지는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3시간 6분인데 오늘 종가까지는 한번 좀 풀리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잘 준비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허가권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S인데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 근데 뭐 불이 관련주들은 사실 차실화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뭐 LS가 뭐 생각보다는 이 전선주나 뭐 이쪽에서의 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LS가 그나마 좀 오늘 전선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좀 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HD 현대 엘리처럼 과도하게 낙폭하는 기업 아니면은 좀 LS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반된 어떤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좀 LS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승한다는 그런 포인트에서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신고가를 어떻게 썼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이 뭐 구리 가격 때문에 지금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주가 수준이. 근데 LS 같은 경우에는 LSIND 쪽에서의 이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컸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구리 가격에 의한 LSIND의 그런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통신선에 대한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LSIND의 이 기업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부분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지주사 LS 같은 경우에 지분법 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덕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여러 자회사가 많죠. 특히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봐야겠지만 해적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의 기대감이 좀 점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저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전선 대비해서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이 인정받은 현재 분위기에서 이 어떤 판매나 이런 부분만 제대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LS 전선에 대한 미국 쪽에서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LS가 오늘 오른다고 하더라도 18,100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전선주들의 동종 PR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지금 15만 원 후반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구리 관련이기도 하고 기업 밸류업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